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별무반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란과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 거란은 솔직히 고려하고의 전쟁 때 너무 그 국력을 소모를 해버려가지고, 그 이후로 힘이 약화가 돼요. 그래서, 당시 이제 영화 신과 함께에서도 그 별무반 얘기가 나올 때요. 그 별무반 그 총관이 물론 윤관 말고 다른 장군이 있어요. 다른 장군이 있는데 그 이제 거란족 포로들을 만났을 때그 얘네들을 그냥 살려 보내줘라 하는 이유가 어차피 거란은 그 명을 다했다. 그거를 언급한 이유가 거란은 고려하고의 전쟁에 너무 국력을 소모를 해버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힘이 약해졌잖아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진족이 점점 힘이 커지면서 고려 숙종 때 고려 숙종이면요. 고려 현종의 손자예요. 고려 현종의 아들 덕종, 정종, 문종이 있고요. 그리고 문종의 아들들로 순종, 선종, 숙종이 있죠. 물론 숙종은 그 사이에 조카인 헌종이 있었고. 자, 어쨌든 그 고려는 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란과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현종이 죽고 그 다음에 세대가 바뀌어요. 왜냐면 현종의 아들 문종이 즉위했을 때는 이제 진짜 그냥 전쟁에 대한 걱정 이런 거는 그냥 슉다 사라진 상태였어요. 왜냐면 문종이 즉위할 때에는 이미 천리장성이 열심히 쌓여지고 있던 시기였으니까. 그 고려 덕종 때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해가지고 한 십몇 년 걸려가지고 천리장성 쌓아요. 천리장성이 그래서 문종 때 완성이 돼요. 문종 때 천리장성이 완성이 됐지만, 근데 천리장성만으로는 이제 그 지는 태양 거란하고 뜨는 태양 여진을 둘다 막을 겨를은 없었다는 거예요. 대학 어느 대학 나왔는지는 몇 분에 한 번씩 제가 그 매크로 채팅 올라가는 거기에 제 프로필이 간략 프로필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진족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해요. 숙종 때. 저는 네, 저는 뭐그 공시 이런 거안 해요. 안 하고요. 그래서 숙종 때 여진족이 이제 막 천리장성을 막 넘어서 막 쳐들어오니까 그 군대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데 문제는 그 거란족을 그 거란하고의 싸울 때 그런 그 군사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때 고려는. 그래가지고 하도 이제 기동력에서 딸려서 못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윤관이 안 되겠다. 일단은 쟤네들이 원하는 거좀 들어주고 잠깐 휴전을 했다가 기병 좀 키운 다음에 기동력 좀 키운 다음에 다시 싸우자 해가지고 나온 게 고려 숙종 9년에 조직한 별무반이에요. 그 영화 신과 함께해서 하정우 씨하고 주지훈 씨가 그 별무반 장군으로 나오고 그 뭐냐 김향기 씨는 뭐냐 그 여진족 마을의 그 애들 중에서는 어른 역할을 하는 그 역할로 나오죠. 전생이. 그리고 그때 같은 날 같은 시점에 같은 장소에서 세 명이 죽어가지고 그세 명이 이제 49명을 환생시켜야 되는 그 차사로 그 1000년 동안 활동을 한 거죠. 어쨌든 근데 별무반은 고려는 분명 문벌 귀족의 사회인데 귀족 중심의 군대가 아니었어요. 이 조직은 고려가 얼마나 그 군대도 귀족 중심이냐면요. 평소에는 산품 장군들이 책임을 지지만 그 거란과의 전쟁,
뭐 묘청이 난 이런 약간 그 국가 종묘 사직이 약간 그런 걸려 있는 그런 운명의 전쟁이 일어났을 전시에는 그 위에 총 지휘관으로 문신은 선발을 해요. 강감찬도 원래 그 과거 시험 거쳐서 올라간 문신이었어요. 그런 정도의 그 귀족 중심 삶인데 그 별무반은 물론 건인은 윤관이 했지만 그 계급보다는 능력 위주로 가려서 뽑아요. 네, 보캠님 안녕하세요. 자, 그런데 그 별무반은 사실 거기서 좀 약간 한계가 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려 건국 초 때까지만 해도 여진은요 거란처럼 그 운명을 그 국가의 운명을 걸 정도의 전쟁을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여진은 어느 정도의 세력이었냐면요 원래 그 발해의 그 구성 성분이 고구려계 유민들하고 말갈족들이 중심을 이룬 그 사회가 발해예요. 근데 그 발해에서요 고구려계 유민들은 같은 핏줄인 고려로 다들 유입을 하고요. 그리고 말갈계의 사람들 원래 지들은 유목민족이었어. 그래서 그냥 그 땅에 다시 살다가 그 중에 일부가 여진이 된 거예요. 그 여진이 됐는데 문제는 그 천리장성이 완성되고 나서 문종시대 때부터 여진의 위협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진의 위협이 조금씩 커진 이유는 고려하고 죽어라 싸웠던 거란이 국력을 너무 소모해버려가지고 거란이 약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동여진의 완안부 해가지고 숙종 때는 오죽했으면 윤관이 정규군을 조직해가지고 여진 정벌을 하자 하고 윤관이 그래서 건의해서 만든 게 별무반이고 이때 윤관이 별무반을 그 만들었던 그 규모가 무려 17만 명이나 돼요. 그 고려 현종이 그러니까 고려 초기 때는 진짜 정종이 한 30만 명 조직하고 그 30만 명이 그 강조가 한번 실수해서 다 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감찬을 위해서 현종이 다시 20만 명을 줬다가 그 20만 명이 약간 해산을 했는데 윤관이 다시 17만 명을 조직을 한 거야. 그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에 다시 17만 명을 조직을 했는데 그래서 임관이라는 장군하고 윤관이라는 장군이 그 이제 이 17만 명의 별무반을 이끌고 천리장성 인근에서 약간 막 장성을 넘어서 막 그 깝죽대는 그런 여진들을 그 축출을 하려고 계속 출전을 해요. 근데 그 이때 처음에 17만 명 별무반이 조직이 안 됐을 때는 오히려 그 출전을 했다가 그 아주 비 오는 날에 먼지가 터질 정도로 아주 그냥 그 얻어맞고 오니까 너무 그 보병들만 희생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윤관이 기병을 키우자 하고 건의를 했고 이제 기병을 키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별무반이 신기군 얘네가 기병이에요. 신기군이 기병이고 신보군 신보군은 보병 그리고 항마군 항마군은 말에 대항하기 위한 군대야. 말을 공격하는 군대예요. 그리고 뭐 도탕, 경궁, 정로, 발화군, 경궁 경궁은 이제 화살부대겠죠. 그래서 평민이라도 능력만 있으면 다 받아요. 그래서 고려의 정규군은 아니었어요. 이 별무반은요 별무반은 정규군은 아니었고 그 임시 전투부대 중에서는 제일 컸던 규모예요. 17만 명이나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별무반을 조직했던 시대의 고려 숙종은 여진 정벌을 못 보고 죽어요. 숙종은 죽고 이제 숙종의 태자인 예종이 즉위를 하는데요. 이제 예종 때 상원수의 윤관, 부원수의 오원충,
윤광은 임명을 하죠. 그리고 이때 그 유명한 윤관의 부관으로는 척중경이 있어요. 나중에 이자겸의 부관으로 들어가는 척중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천리장성을 넘어가가지고 함경도 지역에 있던 여진족들을 이제 싹쓸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북쪽으로 몰아내고 결국 이제 동북구성을 만들어요. 동북구성의 근데 그 위치는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그 천리장성 넘어 바로 윗동네에 쌓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가서 쌓았느냐 약간 그런 얘기가 그 약간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그 좀 더 고증이 필요해요. 나중에 북한하고 좀 그 교류 좀 더 하고 나면 전쟁 그 종전 선언 한 다음에 그 좀 더 좀 교류를 해가지고 그런 거하고 좀 그 고증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진족은 그 이후 동북 구성을 향해서 계속 도발을 해와요. 그리고 해당 지역을 돌려주면 다시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 윤관이 이걸 반대를 해요. 근데 고려 조정에서도 계속해서 이거 전쟁을 하면 너무 국고와 낭비가 심하다. 이미 너무 17만 명이면 너무 많다. 해가지고 구성은 결국 돌려주기로 해요. 그리고 일단은 아무래도 1차적으로 목적을 달성을 했고 이 강화를 맺게 되면서 굳이 17만 명의 별모반을 계속 유지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별모반은 이때 좀 해산이 돼요. 그리고 이제 별모반이 해산되면서 윤관도 정치에는 좀 뜻을 잃어요. 정치의 뜻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윤관도 결국 은퇴해버리죠. 이때 그냥 윤관도 은퇴해요. 윤관도 이때 은퇴해버리고요. 그래서 신기구는 기병, 신보구는 보병. 그 사실 근데 기병이 뭔가 주력 부대라고는 하지만 기병이 숫자가 제일 많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요, 현실적으로 그 신기군을 모집을 하려면요 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징집을 해야 돼요. 말을 탈 줄 알아야 되니까. 말을 탈 줄 아는 사람을 신기군으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귀족하고 관료들이 신기군에 지원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귀족하고 관료들은 나가더라도 자기들은 그 지휘관으로 나가지 일개 병사로 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병사로 징집을 하려면 일반 백성들을 징집을 해야 되는데 농경사회인 고려에서 일반 백성들이 소를 많이 갖고 있겠지 말을 많이 갖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소고기가 말고기보다 가격이 더 쌌어요. 말고기보다도 가격이 더 쌌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병 숫자가 보병 숫자보다 많지는 못했을 거예요. 많지는 못했지만 뭔가 정예 병력으로 키울 수는 있었을 정도의 규모는 뽑았겠죠. 그리고 그 항마군은 그 절에 소속돼서 경작했던 농민들이 징집의 대상이었어요. 고려는 불교가 국교였잖아요. 그래서 절이 그 농민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농민들이 경작을 해가지고 그 뭐냐 농민들이 그 경작 일정한 땅을 경작해서 그 땅에서 났던 소출로 특정 절에 있는 스님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신보군 보병의 경우도 과거를 보지 않는 남자들을 징집을 했어요. 그래서 별무반은 결국 일반 백성들을 17만 명을 그거 모은 거예요. 근데 이때 17만 명을 모았어야 했을까 싶을 정도로 고려의 정규군 조직이 약간 이때 좀 약간 문제가 있었을까? 동원 체계가 문제가 있었을까? 그랬기 때문에 굳이 별무반을 조직을 해가지고 17만 명을 긁어 모아야 했을 만한 그런 사연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물론 고려는 건국 초기 때부터 계속 북진 정책을 추진을 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고려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막 수십만 명이 군대들을 막 상비군으로 보유하고 있었을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란하고의 전쟁을 치러보고 나니까 실제로 좀 병력들이 많이 줄어든 거야. 그때 병력들이 많이 줄어드는데 그 거란과의 전쟁 때 특히 두 번째 전쟁 때 피해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때 거란 성종이 직접 친정을 해가지고 한강 이남까지 쳐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때 민간인들의 피해가 너무 커서 솔직히 그때 30만 명만큼 계속 모집을 못해요.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 신과 함께해서 그 차살을 맡은 이 하정우 씨, 주지훈 씨 그리고 김향기 씨가 천년전 전생인 이야기가 이번 영화에서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얘기에 대한 스포는 안 하는 거고 그 차사들의 과거에 대해서만 제가 그냥 언급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차사들의 과거에 대한 소재로 별무반이 나왔었기 때문에 내가 그세 사람이 과거의 별무반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속으로 아니 내가 그때 영화를 보면서 내가 반응이 어땠냐면요. 왜? 여기서 별무반이 왜 나와? 약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참 모르겠어. 원작에서도 그 별무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호민 작가가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에서 와 살다 별무반까지 나오냐 막 이런 얘기가 이걸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신과 함께가 그냥 개봉한 틈을 타서 그래 한번 별무반 얘기해보자. 그래서 한 거예요. 저도 영화를 봤으니까. 참고로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강의편도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 제가 이제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제가 이제 리뷰를 녹화를 했어요. 그것도 따로 올라갈 거예요. 그것도 따로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그랬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별무반은 결국 여진과의 전쟁 이후 해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석영천도 운동으로 묘청이 난을 일으켰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냥 예전처럼 그 별무반 조직할 때처럼 좀 약간 국가 비상사태로 군대를 좀 추가로 징집을 하고 김부식을 그 지휘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토벌을 보낸 거죠. 김부식도 당연히 과거 시험을 통해서 올라왔던 문신이었어요. 그래서 고려는 약간 좀이 군사제도가 장군들이 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가 되면 항상 지위는 문신들이 좀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지금 약간 민주주의 시대에도 약간 그런 건 있어요. 평상시에는 이제 육해공 그 3군 합동 참모 의장 그 편제 위에 합동 참모 의장 그 편제 위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국방부 장관 편제 위에 국무총리가 있고 그다음에 최종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잖아요. 전시에는 군 지휘, 총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지휘를 해요. 전시에는. 평시에는 안 해. 전시에는 대통령이 지휘를 해요. 약간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그래가지고 그막 군대에서요 그 뭐냐 각종 뭐 의식 행사를 이런 거할때그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한테는 그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 경례를 하잖아요. 경례 의식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휘관에 대한 그 경례를 할때그 뭐냐 보통 뭐 대대장한테 대한 경례 이런 거할 때에 그 영관급 장교에 대한 경례를 할때 그냥 마라바라밤 마라바라밤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장군급으로 올라가면 그 별을 하나 달 때마다 빰빠라밤 빠라밤 빰빠밤 그게 별 하나면 한 번, 별두 개면 두 번, 별세 개면 세 번, 별네 개면 네 번이 들어가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경례를 할 때도 빰빠라밤 빠라밤 빰빠밤 이게 네 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음악이 바뀌어요. 대통령에 대한 경례는 음악이 달라요, 아예. 더 길어. 그러니까 그 대통령한테 경례할 때 한번 그 대통령 때한테 그 받들어 총할 때는 이 받들어 총 자세로 한 40초 정도 이대로 서 있어야 돼. 대통령은 손이 이대로 들고 한 40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는 동안 대포까지 쏘죠. 대통령한테 경례할 때는. 어쨌든 그래서 그 고려 중기에 별무반은 그랬다는 거예요. 별무반은 정규군은 아니고 임시군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 이후 시대에는 별무반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냥 사실상 그 예종 시대 때 해체가 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게 굳이 별무반이 그 이후에 언급이 안된게 그냥 이 전쟁 끝나고만 그 해체대가 된게 아니고요. 그 구성을 돌려받은 이후에 여진족이 결국은 제국을 세우잖아요. 금나라라고 제국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북송하고 연합해서 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북송도 멸망시켜버리죠. 정강의 변. 그러면 북송이 멸망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 고려하고 금나라는 군신관계를 맺기 때문에 신하나라인 고려가 여진족을 대비해서 조직을 했던 그 별무반의 유지를 시킬 수가 없죠. 해체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제2부 별무반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3부 삼별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